누구실까요? 너무 네. 어리신 분인가 우리까지 깜짝 놀랐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이자 범준 ENC 소속 직원인 탁지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방금 자기소개 하실 때 뭐 학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학생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? 그 범준이 강릉원주대학교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연구를 같이 할 연구원으로서 학사 학생을 뽑았어요. 얼마나 유능하면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학사 학생이시면 대충 계산해보면 저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뭐. 아, 여기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최근 탄소 포집이라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. 강릉원주대학교 연구팀과 범준 ENC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시멘트 원료를 제조하는 바이오 촉매 기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다른데 이미 좀 비슷한 기술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기술만의 특별한 차이점이라던가 뭐 특이사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아, 이게 그 탈탄소에 대한 니즈가 이제 기업들마다 생기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바이오 CCUS 기술의 좀 특이점이 있어요.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탁지영 연구원님께서. 네, 저희는 생물학적 친환경 기술인 탄산 탈수 효소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합니다. 다른 데는 케미칼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이런 걸 이용한 기술이라면 이거는 바이오 베이스인 효소를 이용한다.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걸 상용화하면 기존의 상용화된 시설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설치가 가능해서 시설 투자비가 감소합니다. 그리고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칼슘을 반응시켜서 탄산칼슘으로 만들어 이걸 시멘트 제조할 때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CCUS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비의 투자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가가 되게 큰 숙제예요, 저희 입장에서는. 그런데 이거를 시멘트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예,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투자 비용도 처음에 적게 들어갈 뿐더러 탄소를 덜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네. 포집된 CO2가 그냥 버려지거나 어떤 뭐 어디에 묻거나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시멘트 원료가 된다. 뭐 일석삼조이 있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. 네,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SOL과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와우! Wow.